미군 기지 반환이 지지부진합니다. 오염된 토양정화 문제가 걸림돌인데 땅부터 반환하고 오염정화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영월군 의회 윤길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이 행정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사가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 들어 도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이 5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전북 익산 장전마을의 암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 공장과 관련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횡성군이 퇴비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청와대가 미군기지 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토양오염 문제는 뒤로 미루고 먼저 땅부터 환원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8월 말.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군사시설로 일부 지역 주민들만이 큰 희생을 겪어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든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든 빨리 주민들이 공원으로든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토양 오염 문제. 땅을 먼저 반환하고 책임은 나중에 묻자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미군기지 반환이 미뤄질수록 지역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만큼 부지 개발을 먼저 하고 정산은 사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의 발생 시점을 뒤로 미루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있는데 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비용이 된다고. 원주시는 실제로 반환이 늦어져 집가 상승과 이자 등으로 18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원주시는 캠프롱에서 이미 기름 유출 사건이 두 차례 발생했고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 예산으로 먼저 조치하고 추후에 정화 비용을 정산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주시는 정화 비용이 2017년에 서 있습니다. 또 누가 정화할지도 다 정했어요. 이거 결정만 되면 원주시는 바로. 시민단체들은 토양 오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군에 있으며 기지 반환 이후 개발은 정부가 맡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들어간 토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 원주를 위해서 발전할 때는 상당히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청와대가 미군기지 환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올해 말까지 반환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에 어떤 방법으로 부응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직을 잃었다가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의장직을 회복한 윤길로 영월군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수당 의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인데 행정사무관사와 예산안 시임사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영월군 의회. 감사위원들이 영월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영월군 경제고용과장을 불러 따져묻습니다. 영월중앙시장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 곳, 그곳을 차라리 몽골 텐트나 아니면 태양광 설치를 지금 위해서 아예 주차장 자체를 그런 공연장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지. 같은 시각 영월군청 브리핑룸. 영월군 의회 윤길로 의장이 이달 초 의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의장은 불신임안에 담긴 가족 인사청탁과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등 6가지 잘못된 점에서 신뢰 흡연을 뺀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라며 불신임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들은 저한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의원분들이 의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면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할 때 과연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사안별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행정소송 담당 법원에 제출했다고 답했습니다. 흡연 문제 그 부분이 인정을 했으니까 인정을 했더라도 없는 죄는 아니죠. 다섯 개 사안에 대한 부분은 다 저희가 확인서 다 넣고. 윤 의장은 영월군 의회 민주당 의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도 밝혔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윤 의장 불신임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행정소송에다 명예훼손 형사 고소까지 의원들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의 핵심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 도심의 대규모 호수공원이 전액 국비로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재해 예방사업으로 학성동 정지마을 저류지 조성을 추진했고 오늘 기획재정부의 재정평가 심의에서 국책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 1,797억 원은 전액 국비로 채워집니다. 저류지는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완공되면 홍수 조절뿐 아니라 일군지사 이전 지역 개발 등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역주행 차량이 질주해 온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올해만 도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이 5건 적발됐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였거나 고령의 운전자였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동해고속도로 삼척 IC 인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차를 돌립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화물차와 충돌할 뻔했지만 그대로 역주행합니다. 마주오던 SUV 차량은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도로 바깥으로 넘어졌고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든 차량. 톨게이트 앞에서 역주행을 하려다 지나던 순찰차에 적발됩니다. 두 건 모두 운전자가 70대 이상 어르신이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에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6%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이 가장 많고요. 최근에는 그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고속도로 진입한 이후에 방향을 상실해서 도내 고속도로 역주행은 지난해 한 건에서 올해는 다섯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역주행 사례가 늘자 경찰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순찰차 한 대가 50km가 넘는 구간을 담당해 역주행 차량을 신속하게 막기가 어려운 상황. 발생 지점도 제각각이라 역주행 차량보단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들을 먼저 통제해 사고를 막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장시간 운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환경부가 전북 익산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비료 공장 유해물질을 지목한 가운데 횡성군이 유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퇴비공장 민원총괄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퇴비공장 민원총괄대응팀은 환경산림과와 축산지원과, 보건소 등 7개 부서로 구성돼 악취와 토양,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 원료 반입 점검, 주민 방문 건강관리 등 분야별 대응책을 수립해서 운영합니다. 횡성군은 5개 퇴비공장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과 주민 건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옛 원주 봉대초 자리에 개교할 특수학교인 봉대 가온학교가 직업훈련 과정인 전공과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전공과 1학년 2학급 16명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강원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원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원주 청원학교 전공과도 같은 기간 원서를 접수해 직업생활 등의 입학 전형으로 16명을 선발하며 타 학교의 원서를 중복으로 접수하면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강원 지역 통합형 일자리 정보 시스템인 강원 일자리 포털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강원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과 창업을 비롯한 고용 지원 정책, 지역 내 채용 정보, 기업 정보, 교육 훈련 정보, 채용 행사 등 각종 일자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청년 구직 활동 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 구인 구직자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등 계층별 다양한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영월군 무릉도원면에서 뺑소니로 추정되는 사고로 73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에게 발견된 김 씨는 다발성 골절이 심한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하던 중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접수 9시간 만에 용의자 44살 김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성 민족사관고를 포함한 전국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연합회를 구성하고 오늘 정부가 발표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입장문을 통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 진학 목표를 하는 것은 정상이나 과도한 부분은 정부가 소득과 직업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중등 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반고 역량이 강화되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사라질 것이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강행하지 말고 일반고의 역량 강화에 전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원주시 건강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그동안 수업을 수강한 노인들의 발표회와 축하 공연이 이루어졌고 내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는 캘리그라피, 목공 등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 450여 명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이외에도 바리스타, 네일아트 등 그동안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체험장과 바자회가 함께 마련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 DB농구단은 지난 시즌 어시스트 한 개를 기록할 때마다 20장씩 적립한 연탄 18,640장을 모두 62가구에 지원하고 특히 두 가구에는 선수와 코치진 등 20여 명이 직접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도 연탄 만 장을 기증하고 이 가운데 2,000장을 직원 40여 명이 나서서 10여 가구에 배달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강원 지역 10개 시군의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발표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농촌 교육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에서 도내 횡성과 영월, 고성, 삼척, 양양, 양구, 인제 등 10개 시군을 학생 수 감소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19곳을 비롯해 중학교 8곳, 고교 3곳 등 총 30곳을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10개 시군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24년이면 올해보다 3천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월군이 내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할 곳을 다음 달 2일부터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 검사 후 10년이 지난 곳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천만 원으로 해당 사업비의 70% 안에서 지급되며 영세한 공동주택은 일부 항목에 한해서 지원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